스타급 선수들의 경기는 일찌감치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이 박태환 선수, 또 이제 손현재 선수가 있고요. 또 이 기계체조의 양학선 선수가 있는데 빅3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2006 도하,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수영 자유형 3개 종목을 석권한 박태환 선수는 이번에도 다관왕을 노립니다. 이번에는 그 문학수영 경기장이 박태환 수영장이에요.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건 수영장에서 7종목을 출전해서 최대 7개까지 이런 메달을 노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.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중국의 순양입니다. 두 선수의 맞대결을 펼쳐질 자유형 세계 종목은 이번 아시안게임 최고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최근 기록만으로 보면 박태환 선수가 다소 앞서는 상황. 그는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팬퍼시픽 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에서 올 시즌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하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.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순양 선수의 올 시즌 최고 기록보다 1초 이상 앞섰습니다. 아시안게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좋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은 기회를 살려서 이 원동력으로 아시안게임 때도 좋은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별들의 전쟁은 체조 경기장에서도 뜨겁습니다. 최근 10여 개의 국제대회에서 연속으로 메달을 딴 손현재 선수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.